자, 이제 소통 끝나고, 돈에도 받고, 영도도 받고, 그러고 이제 진짜로, 오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3시가 다 돼가지고 시작하는 게 참, 그래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 시간이 딱 컨텐츠 시작할 시간이라는 것을, 예. 자.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도도 좀 풀영상에 좀 올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아주 풍족한, 예, 분량의 영상을 좀 올려드려서 아주 좋으셨죠? 예. 미스테리도 해드리고, 예? 뭐, 오슈도 하고, 예, 또, 저, 코웃도 있었고, 예, 또, 먹방도 있고, 또, 오프닝 토크랑 해가지고, 예, 아주 많이 올려드렸어요. 예. 월화 쉬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수요일자 방송입니다. 아, 오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자 예. 빵키 뭐지? 안녕하세요, 코트님. 물결표 오늘도 제방 부탁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해피 해피 하미.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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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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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고맙습니다. 우리 해피 해피 함님. 네? 오늘 정리해 놓은 거부터 보시고. 그래요. 말씀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오슈를 좀 매일같이 하는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예, 진짜 이 바쁘디 바쁜 이 모바일, 알쏭달쏭 모바일 세상, 정말 바쁘다 바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진짜 매번 같이 이렇게 저 이슈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매일같이 무슨 오슈를 하게 된다면 그 분량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큰 키워드들만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요거를 좀 다루고, 요거 다루는데 시간이 조금 빨리 소진이 된다? 그러면은 뭐, 재밌게 볼수 있는 여러 그, 커뮤니티 글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큼지막한 이 키워드들부터 다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영욱 씨, 예, 전 룰라 멤버. 고영욱 씨가 유튜브를 데뷔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짐에 따라서 이 누리꾼들이 굉장히 좀저어좀 불쾌해하는, 예, 좀 불편해하는 그런 기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명은 고영욱입니다. 예, 고영욱. 예. 요 채널이고, 아, 지금 벌써 뭐 뉴스 채널에도 막 엄청 나왔어요. 예. 고영욱. 예. 뭐 무기력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 지금 뭐 딱히 일이 없나 봐요. 예. 고영욱 씨가 지금 일이 없어요. 일 끊긴 지도 꽤나 됐고, 이제 출소한 지도 꽤나 몇년 됐죠? 나무위키를 한번 볼까요? 고영욱 나무위키. 고영욱, 76년생. 잡혀간 게, 이거 소년제 씨한테도 껄떡거렸어요? 야, 정말, 껄떡망이었네. 예. 여기저기 좀 많이 껄떡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연예계에서도. 예. 블락잭?
블랙잭인가? 그 엠블랙. 아, 엠블랙. 엠블랙 그 이준. 이준 님 지금 이제 연기자로 활동하시는 그분도 뭐 고영욱 씨한테 뭐 이렇게 여자친구를 뺏겼던 그런 뭐 일화를 퍼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언제 잡혀갔는지는 전혀 안 나오네요. 예. 네. 언제 잡혀간지는 전혀 안 나와요. 사건을 봐야 돼요, 요거. 아, 요거 사건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있다고 있어요. 사건 정황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였네요. 어우, 방송 데뷔년도였네요. 제 방송 데뷔년도. 12월이었군요. 홍대 근처에서 연예임을 밝히고 14살이었던 중학생 A양. 많은 나이니까 중3, 중2 정도 됐을 텐데 이제 뭐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온 다음 그곳에서 술을 먹이고 두 차례 걸쳐 그리고 이제 고3 모델 지망생 B씨 케이블 TV 스토리온 김원희의 맞수다 출연했었는데 B씨의 연락처를 받아 이 방송에서 나왔던 그 패널이죠, 패널. 패널로 출연했던 모델 지망생 B씨. 연예인이라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인다.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고 한 주 후에 한 차례 더 주변인들이 설득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다가 성인인 줄 알았다. 합의하에 했다. 2년 전에 있던 A양의 성폭행 사실 추가로 드러나. 이게 그냥 그 저기네요. 모델 지망생 B씨도 있었고 그 전에 또 14살이었던 중학생 홍대 근처에서 두 차례였네요. 이게 다시 이게 참 잊혀져 있다가 다시 복귀하니까 조금 그 추접스럽네요. 또 있어요? 방금 건 무죄 판결 받았고 이게 유죄잖아요. 아, 이게 유죄가 됐어요? 네. 12년 1월 12월 1일. 아, 이거는 이제 무죄 판결이었다. 네. 아, 요 두 내용은 무죄였다요? 이 두 내용은 무죄였다. 근데 이게 유죄가 됐다. 합의하에 한 거니까. 근데 그 술 먹고 한 거,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로? 그죠? 그 뭐라고? 심신미약. 그걸 이용한 것이 아닌가? 왜 애초에 미성년자한테 술 먹이는 것 자체가 좀 사상이 좀 안 좋았네요. 예. 또 있어요. 홍은동 근처에서 2년 뒤에 불구속 입건 상태. 일단 조사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14살이었던 또 같은 내용으로 했네요. 레파토리가 이제 본인이 이제 방송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했군요. 이날은 성폭행은 아니고 근데 이제 바로 1년 정도 지나서 얼마 안 됐네요. 12월이었고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알렸군요. 결국 일주일 후인 1월 10일 사전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이 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B씨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또 주장함으로 인해서 야, 이 모델 지망생 고3이었던 이분이랑 세 명이네요? 또 있어? 다른 여성 두 명? 와, 엄마. 사건 이후 나와서
2015년에 출소했군요. 참나.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이게 전자발찌죠, 전자발찌. 아주 그, 예. 치욕스럽죠, 치욕스러운 이 전자발찌. 교도소에서도 사실 가장 이 범죄자들도 교도소에 있으면은 교도소에서 제일 악질, 그리고 제일 천하게 보고 제일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미성년자, 예. 그리고 뭐, 그, 아빠가 딸을 저기 한 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친족. 어.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예. 근친. 근친. 어, 근친 상간. 이런 류의 범죄자들도 저 교도소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해요. 예. 존속강간 이런 거. 예. 그 거의 뭐 그거 같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14년에 이상민 아저씨가 같은 멤버였기 때문에 생일에 면회를 가서 책도 넣어주고 그랬다고. 책 읽으라고.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7월 이후로 이제 그 출소한 이후, 이때 이제 교도소 앞에서 이 인터뷰하고 심정을 밝히고 이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 이거 영상 좀 줘볼래요? 예. 네. 야, 이 진짜 다시 이 사건을 복귀하니까, 예. 네. 40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감됐던 가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고 씨는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였습니다. 출소는 했지만 고 씨는 앞으로 3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연예인 전자발찌 부착 첫 사례입니다. 인터넷 등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5년 동안 이름, 거주 지역 등 신상 정보도 공개됩니다. 고 씨는 방송 활동 복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전자발찌도 부착이 해제가 되고 성범죄자 알림위에도 이제 신상정보가 공개가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 4년 전에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트위터 활동도 재개했는데 SNS에서 9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살았으니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근데 여론은 냉담했다. 그러니까 복귀각을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재고 있었군요. 트위터에선 생생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댓글을 그래요. 계정이 정지됐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강력 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이 있다 그래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이렇게 가장 좀 그 추악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뭐 알려져 있다면 그 사람은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그 트위터 이런 게 다 전부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서도 아예 그냥 못하게 밴을 때려버린 거니까 이건 진짜 이례적인 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상민 아저씨를 저격했어요. 2024년 4월에 트위터를 통해 오랜만에 올린 트윗. 자신이 조깅하는 사진과 함께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는 69억 빚을 갚았다고 했을 때 무기력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삶이 나쁘지 않다. 요 대목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저 이거 내용으로 저 방송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오슈 할 때 예전에 몇 달 전이었어요. 그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좀 궁금하네. 그때 나는 4월에 노래하는 코트는 이 고영욱 소식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몇 분 몇 초? 링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링크는 보는데 몇 분 몇 초일까요? 다음 고영욱 이상민 저격 70억 빚 갚은 거 꼴 받는다. 제가 헤드라인 좀 달아봤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건강한 다리로 혼자 달리고 약간 그 신세한탄 하는 것 같네. 서양에서는 그냥 진짜 얄짤없어. 그렇게까지 쌍욕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음악의 신 때도 좀 불러주고 해가지고 음악의 신에서도 좀 감추 역할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덕을 갖다가 아무도 연락 안 하고 그래가지고 외로워서 이러는 건지 그렇다? 아. 넘어갑시다. 제가 12분에 형이 예를 들어요. 12분에 제가 뭐라고 좀 코멘트를 좀 강력한 코멘트가 있나요? 예를 든다고요. 12분에 인성을 똑바로 대지 못해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자기의 과오를 씻고 뭔가 더 나아가는 인간들. 약간 배우로 따지면 이제 이병헌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악마의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게 다 있잖아, 연예인들 보면은. 아예 무결한 연예인들은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뭔가 재평가가 더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뭐, 10년 넘게, 20년 넘게, 뭐 30년 넘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뭔가 구설수가 없었던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 굉장히 더 원석처럼 빛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 저런 사람? 그러니까 사고 안 치고 또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일 하면서 이렇게 큰 별탈 없이 이렇게 지내는 예능인들, 뭐 예를 들어서 김종민이나 이런 포지션의 연예인 분들 보면은 롱런의 비결, 그리고 뭔가 반사이익이 있다, 저런 사람들이 사고 치고 언젠가는 드러날 저런 일들을 이렇게 본인 인생에서 저런 과오를 남긴다는 것은 동종업계의 다른 연예인들이 또 반사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지금 와서 참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이상민 아저씨가 그래도 자기한테는 은인일 텐데 그 은인이라도 나 좀 봐달라고 좀 뭐 연락이라도 좀 해달라고 뭔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 연락도 끊기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격지심도 들고 집에서 이렇게 TV 보고 막 예능 보고 유튜브 보고 집에서 그냥 남는 게 시간일 텐데 그 시간 동안 치과 생활하면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꽤나 저 그 애견인으로 좀 알려져 있었었어요. 고영욱 아저씨가. 그냥 뭐 욕도 아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뭐 욕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기회를 살피면서 SNS 뭐 유튜브 뭐 차라리 그냥 어떤 유튜브 채널 같은데 나가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좀 어필을 해가지고 좀 인터뷰라도 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냥 영상을 찍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고영욱입니다 하고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갑자기 하든지. 근데
용서가 힘들죠. 인간 이게 그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좀 악질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이게 서양이었으면은 큰일 났지. 서양이었잖아요. 이거 아직도 감방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가 처벌이 훨씬 더 센 곳이 미국이에요. 예. 그만했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술 먹이고 어떻게 예, 방송 지위 이용해 가지고 뭐 떠들먹거리면서 일반인 앞에서 저기 뭐 똥가우 잡고 예. 꽤나 좀 껄떡거리고 육갑 꼴갑을 다 떠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예. 그냥 회생 방안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그 누구도 불쾌하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말고 제2의 인생을 좀 빨리 찾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연예계 쪽에서도 누가 써주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뭐 가장 좀 연예계 쪽에서도 나름대로 그들만의 어떤 좀 뭐 음주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사건 사고들도 많겠지만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인간의 말로 이건 진짜 이거는 예 그죠? 일반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 이민을 가든가 예? 그래도 뭐 예능 좀 오래 하고 뭐 그래가지고 좀 돈이라도 좀 모아놨고 그랬으면은 충분히 그럴 저 자금이 될 텐데 집도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에? 그래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입에서 촬영한 듯한 영상에는 음악과 함께 화분과 반려견의 모습이 보이고 이어서 구 씨의 사진과 함께 음원이 재생됩니다. 집에서 또 홈레코딩도 하셨네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봅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남의 무더위와 건강을 남의 무더위와 건강을 걱정하지 말고 그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길은 아닌 거죠. 예. 이미 탈선해가지고 전복사고가 나가지고 이미 물에 잠기고 이미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이제는 그죠? 예, 그냥 네티즌 대중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싸늘하게 짝이 없다. 짝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예,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예.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 그 뭔가 좀 TV 약간 좀 본인이 유명한 것도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포지션으로서 어떤 그 예능의 그 감초 역할 포지션으로서 뭐 예전에 많았잖아요. 뭐 천명훈 씨도 있었고 김종민 님도 있고 또 누구 또 뭐 되게 많잖아요. 이런 예능 감초 역할 하셨던 그런 분들. 예.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막, 그 중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막 되게, 막, 빼어나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뛰어났던 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뭔가,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계속 복귀하려는 이 낌새.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리스크가 크죠. 뭐 진짜 어디 뭐 변방 플랫폼 하쿠나 마타타 뭐 이런데 뭐 팬더 TV 뭐 팝콘 TV 불러주겠습니까? 예.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성역이 없어요. 예. 뭐 깜빵 갔다 온 사람, 사람 죽인 사람 뭐 별별 범죄자들 뭐 그 저 뭐 깡패 새끼들 예 이런 애들도 다 방송을 하지만 고영욱 같은 경우는 세상 만천하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쉬고 있는 동안 영어 공부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일본어라도 좀 배우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 가고 제2의 인생을 살 생각을 해야지. 씨발
자꾸만 이렇게 복귀의 문을 두드립니까? 미련한 거예요. 게으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꿈을 놓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칩거 생활하면서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 사람이 확실히 동물이야. 사람도 날씨의 영향을 무조건 받아. 인간은 이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데 진짜 맘 졸이고 나는 끝났다 뭔가 이런 절망감 속에서 살던 때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인 생각에는 이 대중들이 좀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뭐 요즘 같은 시기에 내가 또 좋았던 면모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봐주지 않을까. 크나큰 착각이죠. 이건 나의 각이 안 나오는 복귀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좀 햇살도 받고 또 저녁에 자고 굉장히 또 이렇게 백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오히려 건강이랑 이런 망가질 것 같죠. 안 그래. 백수 생활하면 오히려 건강해지고 저녁에 자고 규칙적으로 그 루틴으로 살면서 아침에 햇살 보고 창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본인 반려견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에? 강아지도 말을 못하고 저기 주인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저기 있는 거지. 예, 참 그죠? 가사도 좀 이런 내용이에요. 우드컨이 창밖에 앉아서 하염없이 뭐 그냥 나는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네 뭐 이런 내용의 저 노래 같아요. 집에서 홈레코딩 하신 것 같은데. 무료한 일상 속에서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저게 좀 그 좀 대가리가 꽃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막 크게 막 쌍욕 섞고 싶지가 않네요. 그것도 아까워서 예 여전히 대가리가 꽃밭인 것 같습니다. 그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가지고 현실 감각 찾고 영어라도 제2의 언어라도 배워가지고 본인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은 여생을 살면서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반성하고 그러고 살아가야죠. 예, 메타인지가 너무 개박살이 나버려서 사람이 참 늙으면 판단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50 아닙니까? 아무튼간에 뭐 안타깝습니다. 뭐 이거 이후로도 뭐 여러 뭐 시도들이 있어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인터뷰해주는 그런 채널 정말 개 학고 채널이나 개나 수나 받아주고 고용욱은 완전 특종감이네 해가지고 이제 뭐 쓰고 하겠지만 본인 채널에 전혀 도움 안 될 겁니다. 싫어요. 존나 찍히겠죠. 고용욱이라는 그 이름 키워드 자체가 예, 있는데 그냥 뭔가 본인 신경 밝히고 싶으면은 본인 채널에다 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예.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